다음 대화의 기억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화의 기억 보니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래요. 이걸 바탕으로 뭐 특강 계획을 수정한다. 이제 그러고 대화를 보는데, 갑이 개최계획 검토를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수정할 의견을 받겠다는 거죠?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을, 병, 정, 무, 갑 다섯 명이서 의견을 내요. 선택지가 다섯 개니까 이건 뭐 유기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명 읽고 선택지 보고 또한명 읽고 선택지 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을 보니까 특강을 평일에 개최하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참석률이 높아질 거래요. 지금은 주말에 열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의 의견을 반영한 2번 평일로 하고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반영하면 적절하겠죠? 자, 그리고 병.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공무원들에게는 서울이 더 낫겠지만,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게는 세종시가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특강 참석 대상인 누구인가에 따라 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뿐, 무엇으로 하자고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겠네요. 이런 믿음을 갖고 읽어나가면 됩니다. 정. 주제가 너무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고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주제. 보고서 작성 기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정은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즉, 보고 대상을 주제에 표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1번, 주제를 효율적 정보 제시를 위한 보고서 작성 기법. 여기는 보고 대상이 안 나오죠? 따라서 1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정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돼요. 어쨌든 저는 해설 강의하는 중이니까 끝까지 읽어볼게요. 무, 특강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요. 별도 비용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이 종합합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특강이 서울에서 개최됐으니까 이번 특강은 현직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한대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병의 의견에 따라서 세종시가 되겠죠? 따라서 장소를 세종시로 하자. 3번 적절하고요. 또 참고로 특강 비용은 무료래요. 그럼 무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강을 듣기 위한 별도 비용 부담이 없다고 안내하는 항목을 추가한다. 계획안에 보면은 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5번 해갖고 공짜 이런 걸 추가한다는 거죠. 4번 특강 대상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적절하고요. 예비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탁 구체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지문에서 구체적 수정 의견이 나오는 건 바로 선택지를 확인하면서 정오를 판단했고요. 구체적 수정 의견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읽어보다가 연결지어서 의미가 구체화되면 그때 해당 선지를 찾아서 또 검토해봤죠? 네,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확실한 정답을 찾으면 거기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고요.